오늘도 가는 세월이 아쉬워 화장대 앞에 앉은 49세 김현정 씨. 엄마, 뭔또 팩이야? 일주일에 몇 번을 하는 거야? 엄마, 이거라도 해야지. 그래, 엄마 점점 이뻐지지. 이리 와봐, 엄마 여기 많이 남았거든? 엄마, 남자가 팩이야. 남자도 멋있으려면 해야 돼. 어이, 너 여기 너무 건조하다. 크림 바르잖아. 나는 늙어도 아들만은 나이 들지 않았으면 하는 엄마의 마음까지 꾹꾹 담아 팩을 바릅니다. 그리고 이 시간은 모자가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이기도 한데요. 아니 엄마, 근데 왜 이렇게 팩을 좋아해? 너도 엄마 나이 돼봐라. 젊었을 때 관리를 해야 돼. 너도 지금 얼굴에 여드름이랑 많이 있잖아.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, 엄마처럼 후회하지 말고. 괜찮은데 지금? 아직도 괜찮아 엄마? 어. 근데 지금 100세 시대잖아. 엄마 아직 40년은 더 있어야 되는데 할머니 같이 보이면 안 되잖아. 젊고 건강한 노년을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겁니다. 하지만 현정 씨는 남들보다 좀 더 깊은 고민이 있다는데요. 살아오면서 실제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. 아이고, 세수했더니 기미가 더 나왔네. 주름도 더 자글자글해진 것 같아. 30, 40대부터 계속 피부 고민이 많았거든요. 예, 그래서 피부가 계속 칙칙해지고 예, 얼굴에 기미가 점점 많이 나오는데 예, 지금은 얼굴 전체에 기미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. 동갑 친구들이 저 만나면 자꾸 언니 언니라고 하니까 만날 때마다 저도 많이 속상하고. 색소 침착으로 인한 칙칙한 피부색도 노안 이미지에 한몫했습니다. 피부 참 너무 안 좋아졌구나.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겪게 되는 노화 현상.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?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 중인 51세 김경숙 씨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15년째 중국어 강의를 하고 있는 베테랑 선생님이지만 자꾸 생기는 뾰루지가 신경 쓰여 수업에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. 아, 날 어디? 대시 방비엔 예 메이요. 대시 방비엔 예 메이요. 아, 샤싱치 쨔. 짜이짜이. 네. 수업이 끝나자마자 거울로 향하는데요. 끝났어. 어떡해. 전혀 없다니만 자꾸 이렇게 생기네. 현재 그녀의 피부 고민은 뭘까요? 아, 제가 얼굴에 뭐가 좀 많이 나거든요. 그래서 피부과 가니까 의사 선생님은 이게 뭐 여드름은 아니고 그냥 알레르기라고 말은 하는데 연고를 바를 때만 괜찮고 그 다음에 안 바르게 되면 또 많이 나고요. 주변은 빨갛게 되고 막 쏙쏙 찌르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요. 거기에 이제 화장을 하고 나면 오후 시간 되면 굉장히 각질도 많이 일어나갖고 보기에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될 정도로 보기에도 좀 흉하고 해서. 피부과도 다녀봤지만 그때뿐이고 얼굴을 가득 채운 잔주름과 기미, 알레르기성 트러블은 좀 채 고쳐질 여지가 보이지 않는답니다. 왜 이렇게 추워지지? 또 요즘 부쩍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도 자주 걸리고 안구 건조증도 최근에 생겨 약을 써야 한다는데요. 피부도 뭐 안 좋아서 보는 사람마다 왜 이러냐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몸도 요즘에 환절기라 그런지 좀 감기도 자주 걸려요. 특히 간도 좀 안 좋아져가지고요. 간 수치도 좀 높아졌다는 말을 들어가지고요. 지금 약을 먹어야 되나 이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